맞춰줄 수 있나? 써봐라. 얘를 맞출 수 있을 것 같나? 왼쪽에 프레임 보이면 됐잖아. 배틀그라운드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풀옵입니다. 옵션은 원래는 풀옵을 안 쓰는데 울트라에 심지어 화면 스케일도 120%. 아, 모션 블러까지 켤까? 모션 블러 켜고 나머지 울트라 그냥 풀옵이에요. FHD 풀옵. 아, 시끄러워 얘들. 모션 블러 켜니까 이게 달라져. 이 화면 움직이는 게 모션 블러 특성이야. 이거는 이 화면 움직일 때 모션 블러 켜놓으면 약간 블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게임이 고급져 보입니다. 보세요. 모션 블러 안 켠 거 같고 이게 켠 거예요. 켜면 뭔가 그 마치 뭔가 스무딩? 뭔가 하여튼 블러 넣은 말 그대로 모션 블러. 움직일 때 블러 넣는 거예요. 약간 고급져 보여. 그림자 높음으로 하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오 3렙 아니 템 개잘 나왔는데? 은근 괜찮은데 이거? 그래픽이 마음에 든다. 확실히 배틀그라운드가 다른 느낌이 다른 게임인 느낌이야. 배틀그라운드가 다른 게임이 되는 느낌이야. 바로 3렙 까빠 나오고 저는 스카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씨. 발 앞에 샷건 든 애가 있는데 이길 수 있을라나? 이거 스카 기본 극혐인데 백터 드 내가 이겼다. 이길 수 있을라나? 붙어보자. 마! 난 스무스한 스무스하다고 지금 아주 스무스해서 니 머리를 보고 그냥 날려버릴 수 있단 말이야. 스무스해. 카까지 나오고 아주 스무스해. 오 확실히 풀업 하니까 느낌이 달라. 프레임은 풀업인데도 기존보다 더 프레임이 잘 나오는 느낌이에요. 왜냐면 요쪽에 지금 사람 많이 떨어져가지고 프레임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프레임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죠. 원래 배틀그라운드를 하시는 분이면 알겠지만 이거 굉장히 프레임 잘 나오는 거예요. 그래픽 장난 아니죠. 여러분 이게 풀업으로 배틀그라운드라 이런 느낌이에요. 바로 앞이다. 건물에 있는 애랑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? 은신된 거 봐. 이게 풀업이니까 그림자 때문에 더 가려서 더 안 보여. 바로 앞인데? 네, 제가 쏘고 있는 애 위치 파악이 안 돼서 제 잡으러 가지는 못할 것 같아. 왜냐면 네 잡으러 가자니. 바로 앞에 있네. 저 건물 안에 있는가 보네. 문 열려 있다 있죠. 뒤 조심하고 솔크에서는 제 먹으러 가고 싶은데 저기 있다. 저기 있네. 스나 건물 2층 올라가는 거 봤죠?
내가 사각 들어가겠다. 잠깐만, 나 저거 먹으러 가면 수나 건물에 있는 애한테 맞겠다. 차한테 두었다. 아니 애들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모인 거야? 한 대. 두 대. 보인다. 다운. 쟤 죽었어. 쟤 죽었고 하얀 다시아탄이 살아있거든요. 세 대는 맞고 죽어. 못 맞았나봐. 파밍하러 가자. 8배율. 크, 수염기. 335적. 335적. 어, 프라이팬. 오, 후라이팬 맞어. 후라이팬? 후라이팬한테 튕겼어. 나 보고 있었어, 언덕 위에서. 갈라이팬. 이거 방탄 프라이팬이야, 이 개사지가! 스나 쏘는 애도 있어, 미친! 양각 잡혔다. 이 방탄 프라이팬이야, 이 개! 오, 풀업도 은근 젠나는데? 아우, 스나 쏜다, 미친. 저쪽인 것 같은데. 신나다. 일단은 위치 바꿀게요. 스나는 내 위치 알잖아. 무기 빼고 달립니다. 졸라 빨라서 맞추기 힘들어. 어차피 쟤도 신경 써야 할 일 많아. 스나 뜨네. 10초. 바로 앞이거든요. 100m 달리자. 스무스하다. 근데 엄청 부드럽다 풀업인데. 가는 방향이 보호품 봤어요. 엉덩이 흔들어봐. 달리자 지금. 샷건 싸운 거 보니까 가깝다. 어? 쟤 쓸 거야. 자기장 피해보가로. 그때 조심해. 돼. 아, 조산에 있어. 조산에 들어갔다. 자기장 피해서 초소 들어갔는데 초산에 있었어. 1분. 좀 더 앞에 가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.
저기 풀이 숨자. 한 대. 와우. 제발. 아, AWM이야, 미친. 아! 방탄이야, 이 개자식아. 아, 뒤에서 쏘네. 저기 있네. 아, 저 앱 뜨네. 너무 무서운데. 아, 한 대 맞췄는데. 1분 10초. 뭐야, 쟤 안 가? 이 건물 뒤에 세웠나? 와, 미친! 개변태 같은 놈 진짜. 와, 거기 사이가 되고 옆에 창 박혀 있어. 와. 아, 변태 같은 놈 됐어.